안녕하세요. 에어식스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우입니다. 오늘 리얼 리뷰는 에어식스 글록 스틸 슬라이드입니다. 우리가 글록 스틸 슬라이드 출시하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모스 슬라이드가 나오고 나서야 리뷰를 하네요. 우리가 제작하는 제품이 좀 늘어나고 몇 가지 일이 겹치다 보니까 영상 제작이 조금 늦어지긴 했어. 일반형 슬라이드부터 모스 슬라이드까지 우리도 라인업이 많아졌네요. 19젠4, 19X, 글록45, 17젠5, 19젠5부터 모스 슬라이드로는 19젠5, 19X, 글록45 이렇게 출시가 되었지. 근데 많이 만들었는데 다 글록이네요. 글록이 아무래도 많이 팔리다 보니까 그래도 소재부터 마감 코팅까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어. 이 전체 구성품은 슬라이드, RMR 플레이트, 모스 커버 9바렐이고 19젠5와 글록45는 강선 재현 9바렐이지만 19X는 올해 초 새로 출시된 19X 모스처럼 소음기 어댑터까지 추가했어. 슬라이드 소재는 KP4 소재를 사용을 했고 그 외 부품은 SCM440 소재를 사용을 해서 모두 충분히 차고 넘칠 만큼 강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을 했어. 확실히 슬라이드 스톱을 막 걸어도 찌그러짐도 전혀 없고 부품 마모도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9젠5와 45는 실총과 동일한 공정을 거친 DLC 코팅을 했고 19X도 실총처럼 PVD 코팅을 했어. 이 색상이 참 오묘한데 이게 직접 보면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이 색감 재현한다고 코팅 업체 담당자분이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9X도 실총 사진들은 워낙 다양한 색감들을 보이고 있고 사실 그걸 완벽하게 재현하는 건 불가능해요. 특히 VFC 같은 경우는 프레임에 녹색기가 도는 굉장히 짙은 색감이기 때문에 이 실총 색감을 적용을 하면 오히려 매칭이 안 돼. 그래서 VFC 프레임에 맞추어서 실총이 빛에 따라서 코요테한 색상이 보이는 그 느낌을 바로 재현을 한 거죠. 네, 슬라이드나 아웃바렐 무게감도 되게 좋고 실총 글록을 매일 만지시는 분이 이 정도면 확실히 리얼하다고 해주셨으니까 GMP 사격장의 실총 글록과 비교도 해봤지만 전반적인 형태는 거의 동일하고 특히 코팅은 우리께 더 튼튼한 것 같아. 실총은 양산품이라서 전처리 과정이나 코팅을 하는 과정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실총의 코팅 과정보다 더 정성스러운 전처리 과정과 더 두터운 코팅층을 위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사실 코팅은 우리 제품이 더 좋은 것 같아. RMR이 장착되는 형태도 유격이 없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RMR 플레이트가 유격이 있으면 이 모스 플레이트를 쓰는 이유가 전혀 없지. 더군다나 이 스틸 슬라이드는 반동이 강하기 때문에 이 마운트가 유격이 있다면 언젠가는 파손이 생길 수밖에 없어. 우리 제품은 플레이트가 앞뒤 좌우 모두 유격이 없고 장착되는 고정 나사도 일반적으로 2.5mm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3mm를 사용을 해서 체결성도 굉장히 좋아. 글록 45랑 19젠5는 막스맨 바렐로 재현을 했는데 19X 모스는 스레드 아웃 바렐로 제작이 됐네요. 올해 출시한 19X 모스는 실총도 스레드 바렐이 기본이야. 제작하면서 일체형보다는 소비자들한테 선택권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스레드 어댑터를 나눠서 제작을 했어. 하지만 장착을 하면 실총의 아웃바렐 길이와 형태감을 맞춰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고정은 확실히 살릴 수 있어. 보니까 슬라이드 스톱의 각도도 약간 바뀐 것 같네요. 실총도 이런 각도로 경사가 돼 있는데 이 VFC 글록이 슬라이드 스톱이 탄창을 삽입하면 바깥으로 이탈되는 증상이 있어. 하지만 이렇게 각도를 주면 이탈되는 증상을 완화할 수도 있어. 하지만 실총처럼 각도를 좀 많이 주다 보면 오히려 이 스탑 레버가 찍히면서 슬라이드 스톱이 안 걸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수차례 테스트를 하면서 내구성과 기능성을 모두 잡았지. 이거 테스트한다고 계속 쏴보니까 스틸 슬라이드인데도 퍼프디노 블랙으로도 작동도 잘 되고 슬라이드 스톱도 잘 걸리더라고요. 심지어 일본용 가스인 9kg도 슬라이드 스톱이 잘 걸리더라고요. 내가 십수년 전에 마루이 메탈 슬라이드를 만들 때 처음 제작할 때부터 무가공 장착, 순정 가스로도 작동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었는데 사실 이건 설계를 잘하면 9kg 가스로도 작동이 잘 되는 게 맞아. 하지만 스틸 슬라이드는 아무래도 무겁기 때문에 제대로 된 블록백 반동을 느끼려면 퍼프디너 화이트 정도는 사용하길 권장을 해. 집탄은 10m에서 0.2g 비비탄으로 테스트를 해봤고 가스는 화이트 퍼프디너를 사용했습니다. 스틸 슬라이드를 사용한다고 뭐 집탄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서 이번에는 스틸 트리거 샷시를 넣고 사격을 해봤습니다. 집탄은 평균적으로 30에서 40mm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이 정도면 게임용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 같네요. 가스는 화이트 퍼프디너를 사용했고 가스는 총 13g이 충전됩니다. 매거진의 온도는 20도로 맞춰놓고 사격을 했습니다. 매번 슬라이드 스톱이 정확하게 작동이 되고 카운트는 150발 정도로 되어 있지만 정상 작동은 140발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무거운 스틸 슬라이드인데도 가스 효율이 상당하네요.
뭐 앞서 말했지만 퍼프디너로도 작동이 잘 되고 화이트 퍼프디너를 쓰면 반동이 진짜 박력이더라고요. 궁금해서 CO2급의 냉매를 사용해봤는데 이거는 진짜 감동. 반동이 진짜 화끈해지더라고요. 뭐 리얼리티도 좋고 마감도 좋고 반동도 좋은데 형이 생각하는 단점은 뭐예요? 일단 하이사이트가 없지. 실총에는 RMR이 안 됐을 때 백업으로 쓸 수 있는 하이사이트가 달려있기도 하죠. 이 하이사이트까지 하면 합리적인 가격을 맞추기도 어렵고 생각보다 RMR을 달고 하이사이트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옵션으로 나오는 하이사이트도 있고 우리가 제작하는 글록 메탈 MOS 슬라이드도 그 하이사이트도 개별 판매를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기존에 나와있는 하이사이트 옵션들이 장착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건 하이사이트 바닥면을 가공을 하면 장착을 할 수 있어. 작동 부분에서는 탄창을 삽판을 하면 탄창이 노즐을 위로 밀게 되는데 이때 로딩 노즐 리턴 스프링이 고정되는 나사가 모스 플레이트와 슬라이드 사이의 틈에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조금만 작동하면 나사가 적당히 마모가 돼서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이런 부분은 타 제품들도 생기는 부분이기도 해. 그리고 슬라이드 각인 부분이 폰트가 조금 굵은 편이기도 하고. 이건 뭐 단점까지는 아니지만 당연히 순정 슬라이드보다는 트리거 샷이나 해머 하우징의 내구성이 좀 빨리 소모될 것 같아요. 장시간 사용을 염두에 둔다면 스틸 트리거 샷이랑 스틸 해머 샷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제작한 VFC 글록 모스 슬라이드를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제작하는 만큼 소재부터 코팅, 작동성이나 디테일한 부분, 특히 소비자 가격까지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록 19 젠5와 글록 45 스틸 슬라이드 세트는 79만 8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글록 19X는 81만 4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합리적으로 품질은 하이엔드급으로 맞췄는데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른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에어식스 TV 박상현이었습니다. 장선호였습니다. 아니 VFC 글로 블로우백 유닛 만든다면서요? 아 여기 있어.